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로고 엠블렘 기억하시나요? 솔직히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엠블렘이 1988년 서울 올림픽 했을 때 채택되고 사용되었던 엠블렘이라고 합니다. 디자이너 양승춘님이 제작한 우리나라 올림픽, 서울 올림픽 엠블렘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삼색을 이제 역동적으로 표현한 그런 엠블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곳 이탈리아의 한 법인 회사가 한국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썼던 엠블렘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로고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에너레 페트롤리라는 석유 회사인데, 정확히는 이제 석유 제품을 이제 유통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주유소도 하고 또 이것저것 하는 그런 회사 같은데, 저도 운전을 하니까 길 가다가 몇번본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하게 기름을 팔았던 게몇번 생각이 나는데, 볼 때마다 저도 저거 우리나라 그 태극 부츠에 달려 있는 그 삼색 색깔하고 비슷하다, 로고가 되게 비슷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기름 넣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나요. 왜 마치 그 펩시콜라 먹으면 한국 태극 문양처럼 그게 로고가 박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태극기 생각나네? 뭐그 정도에서 끝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네르 페트롤이라는 이 주유소를 지나갈 때도 딱히 뭐 제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쓰고 지나갔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몇번 보긴 했는데. 한국 서울 올림픽의 엠블럼을 딱 봤더니, 아니, 맘마미아, 이거는 너무 똑같은 거예요. 생긴 게. 이 색깔까지도. 그래가지고 조금 더 알아봤죠. 서울 올림픽 엠블럼이 먼저인가? 에네르 페트롤리라는 이탈리아 석유 유통업체가 먼저인가? 근데 알아보니까 이 에네르 페트롤리라는 이 석유 유통회사는 1988년도에 설립된 회사고, 홈페이지 가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1988년도에 설립된 회사고, 우리나라 올림픽도 1988년도에 했죠. 그래서 빅매치예요, 아직까지.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제가 조금 더 알아봤는데, 누가 먼저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이 서울 올림픽 엠블렘이 시작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되기 시작한 거는 1988년도 서울 올림픽 때지만, 이 엠블렘은 개최되기 5년 전에, 그러니까 1983년이죠? 1983년도에 이미 채택되고 선정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서울 올림픽이 먼저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약 5년 뒤에 서울 올림픽 오픈할 때이 회사도 동시에 법인 설립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똑같은 게, 사이트가 이 우리나라의 그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그 태극 문양 관련 그 색깔 있잖아요. 우리나라 태극 부채 생각하시면 바로 이해하시기가 빠르실 것 같은데, 딱그 색깔의 디자인으로 이 현역 그런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었고, 아이 뭐 물론 이게 우리나라 전용 색깔이라고 할 수는 없죠. 어떻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우리나라 색깔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루마니아 국기는 완전 그 색깔인데 할말 많죠, 루마니아 사람들은? 근데 이 끝부분에 있어서 그 엠블렘, 그 로고를 이렇게 형상화한 거, 이렇게 약간 스무스하게 이렇게 번진, 이 뭐라고 표현하죠? 아무튼 요 끝자락이랑 이렇게 달팽이처럼 로고가 말려져 있는 거, 이건 너무 똑같잖아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아, 이게,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한국을 좋아하는 이탈리아라고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아무튼 저는 되게 웃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게 지적 재산권에 관련되어 있는 일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법적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굉장히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내용을 찾아보니까 대한체육회의 내용이에요.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개최된 대회의 경우 통상 개최 시점 전후로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졌으나, 그 이전에 무시됐거나 상당 기간 지연됐고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약했다는 게 하나의 이유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이거를 알았어도 딱히 지금처럼 이게 이슈화되고 막 영상으로 퍼지고 이럴 거를 생각을 못했다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게 좀 저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서울 올림픽의 엠블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에 특허 출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니, 이탈리아에도 이런 내용이 비슷한 시점이 됐거나 아니면 아예
출연이 못 됐을 수도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 그러고 나 그거 그게 등록됐는지도 몰랐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에네르 페트롤리라는 이탈리아 석유 유통업 법인 회사가 1988년도에 이 법인 설립을 하면서 로고를 자신들의 이 회사 로고로 서울 올림픽 엠블렘과 비슷한 거를 본따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딱히 소송을 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도용이 의심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우리는 2012년도에서나 이걸 했고 여기는 1988년도에 이걸 했으면은 어찌 보면 예, 어찌 보면 이게 예,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라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대한체육회에서 이제 IOC에 이야기를 하고 지금 진도를 열심히 뽑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메일도 보내고 막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탈리아 여기 회사 측에서는 별로 큰 답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무응답 무반응 이건 뭐 이탈리아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 이건 뭐 이탈리아에서는 진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탈리아 측에서는 무반응 무응답 뭐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다. 요게 이제 결론이고 사실 이전엔 잘 모르겠지만 21세기인 지금 그야말로 이제 1인 창작 미디어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만들면서 영상을 만들면서 어찌 보면 이 영상 자체가 제 얼굴이 담기고 제 뇌피셜이 됐든 정보가 됐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이제 저작권이라고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제 창작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잘 모르겠지만 21세기인 지금 누구나 1인 미디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시국에는 이런 저작권 관련된 거, 또 뭐 특허, 또 이런 상표, 지적재산권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저도 뭐 옆에 예, 누나가 법대생이긴 하니까 굴러서 들어온 그런 것들 예, 뭐 그런 거 정도밖에는 모르지만 경영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 업종이 될 수 있다.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이 커질 거래요. 특히 법 관련해서. 한마디로 이런 저작권 관련된 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 영상을 누가 퍼가서 뭐 로만이라는 사람이 올린다. 레만 영상을 로만이 올려요. 그럼 저한테 메시지가 옵니다. 이메일이 와요. 구글 유튜브 이 알고리즘 이 로봇이 딱 AI가 판단을 합니다. 야 레만 너 네 영상 지금 누가 썼어? 와요 저한테. 저작권 창이 있어요. 스튜디오에 이 창이 있는데 들어가 보면은 로만이라는 사람이 썼네? 야 얘 없애. 그럼 제가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원조니까. 물론 이제 컷 편집해가지고 옆에 끼고 뒤에 늘리고 하면 모르겠지만 웬만한 거는 다 유튜브 이 로봇이 잡아줄 만큼 저작권 관련된 거는 진짜 지금 이 특히 미디어 이런 영상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 저야 뭐 한두 번 있었던 일이지만 제 동생 이제 음악을 다루는 유튜버들은 이게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만 해도 제가 본 게 한 몇 번 있어요. 예, 그래서 아 진짜 또 이래 하면서 또 이제 이거 하면은 유튜브에서 그 사람 영상 삭제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감사합니다는 안 하는데 아무튼 잘 됐다. 이 메일 주고받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저작권 관련된 게 법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벌써 아실 거예요. 지금 최신 트렌드를 좀 잘 일이 풀렸으면 좋겠지만 2012년도에 이 모든 게 이루어졌다면 대한체육회 말처럼 아 이게 소송 걸고 뭐 해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그래도 이 올림픽 관련된 거 국제 행사잖아요. 국제 그런 세계인들 축제다 보니까 이것에 관련돼서는 이제 이탈리아 이 에네르 페트리올리라는 회사에서 공식적인 이런 답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나오면은 제가 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영상으로 다뤄봐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곳 이탈리아에서 한국 서울올림픽 저도 진짜 제가 수영을 좋아해서 몇 개 스페셜 그런 것만 보고 사실 엠블렘도 몰랐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엠블렘도 몰랐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소식이 들려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전해드렸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